7080 세대를 사로잡은 디스코의 여왕 가수 이은하 씨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좋아한다고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? 띄우며 나를 보는 그 모습처럼. 와. 제가 이 노래를 노래방만 가면 무조건 불러요. 야, 그 중에 한 거 중에 제일 잘했어 오늘. 아, 그래요? 아, 정말 잘하는데요. 아니, 왜 이 노래 계속 해야지? 아니, 가수를 하시지. 제가 아니 너무 설레고 너무 영광인데. 네. 아니 저는 왜 웃으세요? 쑥스럽고만요. 혼혈 웃음. 지난번 나왔을 때보다 네. 조금 제가 조금 좀 불어서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. 네, 네. 그래서 조금 쑥스럽네요. 뭐 요새 특별히 더 안 좋아지신 게 뭐가 있는 거예요? 아, 뭐 제가 몸이 여기저기 좀 안 좋은 데가 많다 보니까 속도 자주 쓰리고 더부룩하기도 하고 해결 방법도 좀 그렇죠. 찾아서 오늘 꼭 배워서요. 제가 병을 낳고 가려고 왔습니다.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은 녹음실. 나는 너를 사랑하네. 그대는 내 사랑. 저희 친구거든요. 네. 근데 날씬한 친구, 뚱뚱한 친구. 네. 너무 유명하시기도 하고. 아이고. 이정식 교수님 소개합니다. 아이고. 아~ 반갑습니다. 또. 30년. 그런, 그렇지. 그러니까 예, 예. 내가 노래하면서 그렇지. 음악 하시면서 거의 그래요. 지금 막 얼마나 달라진 것 같아요. 지금 제일 안 좋을 때 보는 거죠. 뭐. 그렇죠. 예전에 보면 뭐 물찬제비였잖아요. 저 무대에서 뭐 디스코 치고 막 이런 거 보면 아유 뭐 정말 화려했지. 예, 그랬어요. 근데 아 뭐 3년 새로. 3년째 쿠싱 증후군 투병 중인 가수 이은하 씨. 이제 치료 약을 많이 드시다가 이제 생긴 병이거든요. 예, 네. 스테로이드 아, 때문에. 아,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약, 관절약 이런 걸 먹다가 이제 생기는 병이에요. 아.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지금 거의 한 1년 만에 한 25kg가 찐 거예요. 아. 네. 아이고. 스테로이드가 근육을 다 녹이거든요. 어머. 노래 또 리메이크 한다고 또 연락 오고. 그 노래는 희한하게 너무, 그죠? 그 노래는 아주 명곡이야. 어? 저 손톱에 뭐 이상한 글자 같은 게 써있어요. 아 이유가 있는 건강 거죠? 아 건강 기원하는 문자랍니다. 아 무슨 아~ 문자 해가지고요. 고대 문자라는데 고대 문자. 건강 네. 성공 아~ 건강해야 성공한다. 건강 성공